스타들의 스타 셰프 이연복 씨. 브로맨스 관계인 월드스타도 있다고요? 방탄소년 진이하고는 되게 친해가지고 우리 집에 좀 자주 놀러 왔었는데 한동안 뜸했었어요. 뜸했는데 이제 우리 손자가 한번 진이 형 안 놀러 와? 막 그래가지고 내가 카톡에다 야 우리 손자가 너 진짜 보고 싶은데 언제 놀러 오냐? 막 그랬더니 그날 공연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게 화장도 안 고치고 이거 사과머리 이거 네. 한 채로 저녁에 온 적도 있어요. 바로 공연만 치고. 그리고 대단하다. 딸기 같은 거 정말 자기가 집에서 먹다가 너무 멋있다고 쓰레빠 끌고 추리링 입은 채로 차 끌고 와가지고 그 딸기만 딱 전해주고 간 적도 있고. 진짜 친하다. 스튜디오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내가 와인셀러 요만한 거 하나 있는데 그거 딱 보니까 아 셰프님 저거 그 자리에서 딱 그 큰 거 하나 바로 주문해서 처음에 이제 친해진 계기는 냉장고를 부탁했는데 나오면 가끔가다 이제 연예인들 전화번호 좀 주실 수 있어요? 그러면 연락 오는 사람 있고 안 오는 사람 있는데 이 친구 꾸준히 연락 오더라고요. 그래서 진이가 처음 그 브이로그 찍을 때 네. 나하고 같이 찍자고 그래가지고 브이로그 같이 찍은 것도 그러니까. 있고.